오늘은 췌장염과 당뇨병 및 뼈의 근막을 풀어주는 마로줌대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로줌대는 야산부터 높은 산까지 자생해 있고 옛부터서 귀한 약재 중 하나로 현재까지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특히 집안에 들이면 질병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환자가 없어진다 해서 무화환자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악기를 쫓는 영험한 기운이 있어 몸 안에 들어온 악한 사기가 소멸되며 온갖 풍파와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해 칠선주나무라고 예칭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사찰 주변에서는 이 나무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 향기가 날 때까지 피우면 몸에 붙은 사악기가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나 열매를 푹 달여서 먹으면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이방구취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따뜻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 간과 위 신장 및 췌장에 작용합니다. 마로줌대 약리실험에서는 아스트라갈린 성분이 항당뇨와 항염증, 피부노화 등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병리성 통증 실험에서는 진통효과가 감소가 되었고 토끼에게는 이담작용이 있었으며 개에게는 강한 인뇨반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힌지의 소장과 방광에 대해서는 진정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로줌대는 각종 동통을 줄이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고 관절염과 신경통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질환의 명약으로 뼈를 강골로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뼈를 잇는 젖골목으로 흔하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가 골절이 되었거나 관절이 심하게 아프면서 욱신거리는 사람은 이 나무를 달여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타박상이나 팔다리가 비거나 접질렀을 때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리고 고통스러울 경우와 인대가 축 늘어나면서 손상되었을 때는 뿌리를 굴치해서 다리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로줌대나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기름때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어혈이 뭉쳤을 때도 잘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문 실험 보고에 의하면 모세혈관 침투성을 보여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해주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비만으로 인한 당뇨와 여러 대사성 질환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에 관련이 많은 혈관성 질환으로 중풍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좋은 작용을 해주게 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마로줌대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는 혈당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 감소에 효과를 보여서 당뇨 및 대사질환 이상으로 오는 병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성 신경병증의 알도스환온 후보물질로 만성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에는 마로줌대 열매와 토복령을 함께 달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공복혈당을 저하 및 누적된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로줌대는 당뇨뿐만 아니라 신장과 대장, 급성 췌장염증을 억제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토복령 추출물 처치는 급성 췌장염에서 췌장과 폐 모두의 조직 손상과 M4 활성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mRNA 수준도 크게 억제시키고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나 제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마로줌대 추출물은 농약의 일종인 딜드린A의 DNA와 세포 손상을 억제시켰고 간암세포의 증식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열매와 뿌리는 남녀 성교로 인해서 음낭이 차고 통증이 따르는 증상과 한쪽 고환이 오그라들거나 퉁퉁 부어오르는 증상을 진정시켜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에서 병적으로 분비되는 흰점액이 나오는 백대화와 여성질염 치료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마로줌대는 종자와 꽃뿌리 잎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입니다. 익은 열매나 종자는 9월부터 채취를 하시면 되고 뿌리는 겨울에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쓰시면 됩니다. 열매는 보통 말린 것을 기준으로 10g씩 달여서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되고 고환염으로 부종에는 말리지 않은 생뿌리 껍질을 붙이거나 달여 먹기도 합니다. 열매에는 유기산과 사포닌 성분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지친 피로를 빨리 풀 수가 있고 빈혈과 두통 신경쇠약 및 남성정력 보충제로 쓰기도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에는 뿌리와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20에서 30g을 감춰넣고 달여서 마시면 통증이 먹게 됩니다. 그 밖에 잎과 나무 줄기를 달여서 그 물로 좌욕을 하거나 씻어주면 혈액순환과 육체 피로를 풀 수가 있고 피부질환도 덩달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로줌대는 중부이남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약재지만 한 번씩 찾아서 달여 드시면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로줌 때는 특별한 독성 반응이 없어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나는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열매나 잎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꼭 달여서 드셔야 하고 임산부는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